운명의 한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화로통신 배트리버 스타리그 4차전입니다. 다크스톤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앞선 경기를 승리로 이끈 기욤 패트리 선수. 자, 4차전에서 승리를 하면 이 선수가 바로 우승자가 됩니다. 3차전에서 너무나 뼈아픈 실수로 패배를 당한 강도경 선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글쎄요, 이 4차전 경기를 꼭 따내야만 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요. 4차전 다크스톤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자, 이것은 강도경 선수의 진영입니다. 강도경 선수의 진영은 약 5시 방향입니다. 일단 기욤 선수는 적은 아닌 것 같죠? 자, 기욤 선수의 종족이 중요합니다. 랜덤을 선택한 기욤 선수. 아, 프로토스. 프로토스 대 적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아, 재밌게 됐네요. 이 맵에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랜덤을 했었거든요. 많은 선수들이 랜덤을 했었는데 묘하게도 이 맵에서 프로토스 대 저그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 1승 1패를 했고 저그가 5승 2패를 기록 중인데, 그러니까 저그가 좀 그래서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전 경기가 모두 대테란 전이거든요. 네. 프로토스 마찬가지, 저그 마찬가지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글쎄요. 지금 그 강도경 선수가 초반을 어떤 식으로 이 설계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강도경 선수 다크스톤에서 적으로 1승을 거뒀고요. 문제는 기욤 패트리 선수인데, 기욤 패트리 선수가 이 맵에서 3승 2패를 했단 말이죠. 기욤 선수가 당한 3패 중에 2패를 바로 이 맵에서 당했다는 거. 예,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까요? 이기석 선수와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서 졌었고, 네. 예, 그리고 변성철 선수와의 저그 대 저그에서 졌었죠. 네. 근데 지금 프로토스 대 저그전이기 때문에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욤 선수가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말이죠, 강도경 선수는 이 맵이 러쉬 거리가 아주 짧기 때문에 상대방이 테란이라면 빠른 저글링으로 이제 이 많이 이제 이 괴롭히고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저그일 경우에도 한 구드론 정도의 스퍼닝 정도를 해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고요. 이것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했습니다. 강도경 선수. 상대편이 이제 프로토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도경 선수가 저렇게 구드론 스퍼닝 정도를 했을 때 상대가 프로토스인 게 가장 나빠요. 네. 자, 강도경 선수 그래도 여유를 잃지 않고 상대편의 미네랄을 해서 한 덩어리를 캐오는군요. 사실 이렇게 되면 강도경 선수 의외의 허를 찌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초반에 저글링 몇 마리 생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대의 정찰을 못하게 해서 좁은 입구를 막은 다음에 패스트 무탈을 가도 사실상 괜찮은 전술이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저글링을 보내가지고 최소한 그 기욤 선수의 질럿의 수를 줄인다든지, 예, 아니면은 기욤 선수가 이제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가서 이제 프로브들을 갖다 어느 정도 사냥을 해준다든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욤 패트리 선수의 진영에 앞쪽에 막고 있는 질럿을 무시하고, 아, 중간에 교전이 펼쳐집니다. 지금 기욤 선수 근데 원게이트거든요? 네. 저거는 기욤 선수도 지금 썩 좋진 않아요. 자, 프로브까지 동원해서 수비를 합니다. 프로브 지금 많이 잡았어요.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강도경 선수의 저글링이 또 추가로 공격을 옵니다. 계속 괴롭혀야죠. 컨트롤 계속 해줘야죠. 일단 좁은 입구 위로 저렇게 저글링이 올라오게 된다면 프로토스가 발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강도경 선수 찬스인데요. 프로토스로서는 질럿을 홀드를 해서 입구를 막았어야 되는데, 이 강도경 선수가 저그인 걸 알면서 이 기욤 선수는 약간 아니랬어요. 강도경 선수가 트윈의 처리를 할 것이다 라고 초반에 이제 판단을 한 모양이거든요. 질럿 한 마리 잡고요. 지금 프로브 손실 대단히 커요. 그렇죠. 발업까지 됐거든요. 네. 저라면은, 그렇죠, 가만둘 게 아니라, 예, 어시밀레이터나 뭐 파일런을 두들기든지요. 자, 그렇죠. 프로브 그리고 질럿이 다가오자 뒤로 빼고요. 계속해서 질럿, 저글링 숫자가 늘어납니다. 질럿 둘 그리고 마누스의 프로브 동원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파일런 두들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파일런만 유일하게 그 서플라이 디코. 게이트웨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요. 자, 수비 옵니다. 뒤로 빠지고요. 사실 저러면서 강도경 선수는 자신은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럴커를 생각해도 괜찮고요. 아, 일단 다처리라는 언어입니다. 저글링을 보겠다.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요, 강도경 선수 지금 저글링의 이제 이 그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개스가 100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0을 해서 지금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아, 지금 질러서 아, 끝났어요. 강도경 선수가 이겼어요. 네, 기어 패트리 선수 질러 한 마리 나와서 수비를 하면 난가림을 씁니다. 자, 기엄 패트리 선수 지지 선언합니다. 자, 강도경 선수의 승리. 기엄 패트리 초반에 저글링 러쉬를 당해서 다크스톤에서 항복을 합니다. 강도경 선수가 승리를 합니다. 자, 2승 2패가 됩니다.